초짜 농부 쪼꼼씨, 오늘은 건강에 아주 좋은 써리태콩 심어요. 밭두렁에 남은 공간이 있어서요. 그동안 비워두고 기다렸다가 6월 중순이 되어 써리태콩을 심어요. 판이랑 정도 되어서요. 4,000원짜리 봉지 2개 샀어요. 올해는 콩이 잘 털어지는 서리태 종류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서리태 종류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잘 마르지 않아서 수확이 엄청 힘들었답니다. 저번 여기. 주에 벌밭에 심어놓은 콩은 일주일 되었는데요. 새싹이 새록새록 다 돋아났더라고요. 거기부터? 이렇게 둬야지. 써리태 콩은 재배하기가 수월해서 좋아요. 작년에도 한이랑만 심어서 여태 잘 먹고 있답니다. 하나지. 저희는 중부지방인데요. 6월 중순에 심어서 11월쯤 되어서 서리가 내린 이후에 수확을 한답니다. 그래서 서리태라고 한답니다. 모종으로 심어서 정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그냥 콩알을 집화해서 재배해도 잘 되더라고요. 병충해에 강한 식물이라 특별히 병충해 방제하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물 좀 빌려달라 그래. 올해는 밑거름도 하지 않은 밭이라 우선 타종하고 나서 추비를 줄 생각이랍니다. 한 뼘 정도 자라서 뿌리가 활착되면 복합비료를 주든 삭힌개분을 주든 해야 할 것 같아요. 써리태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아서 검은콩의 대명사로 꼽히는데 안토시아닌 성분은 꾸준히 장기 복용하면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탈모 예방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신체의 각종 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 B군과 니코틴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대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콩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콩을 버리고 그래. 써리태 콩의 효능을 요약해 보아요. 1. 심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우리 항구랑 심었어. 2. 혈당 수치를 조절합니다. 3.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돕습니다. 4.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5. 선천적 결손증을 예방합니다. 6. 신진대사를 돕습니다. 7. 정신 건강을 돕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8. 체중 감량을 도울 수 있습니다. 9.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10.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11. 탈모 예방. 비싸지만 몸에 좋은 써리태콩 꼭 심으세요. 쉽진 않지. 몇 개 남았어? 이게? 하나씩 더 박을까? 아니면 저기 구멍을 몇 개 더 뚫을까? 그냥 한 군데다 저쪽에 저쪽으로 가자. 저기야. 여기는 안 되고 저리 가자. 이쪽 끝에 심자. 그러니까 공 심지. 그늘에 있으니까. 요거를 할 때, 요 옆에 이제 흙들 있잖아. 그러면 이 구덩이로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차라리 주변을 높여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물 주기가 편해. 주변을 높이던가? 이렇게 주변을 높여놓으면 물이 골리 들어가거든. 쉽게 주지. 그러니까 여기를 높여놓는 거야. 거기 그렇게 할 때가 작업이 좋아져 나중에. 거기 흘러 내려갈 거야. 어? 저 뒤에 떨어졌다. 어딨어? 저 뒤로 갔어. 네 발 뒤로. 네 발 뒤에. 거기 어디 있어? 봤어. 그 두 알 있다. 여기 놓나? 언제 안 떨어졌지? 여기 놓나? 지금 놨어, 놨어. 여기 놓았어? 응. 누구 같은데? 응. 거기 좀 갖다 놓은 거지? 다 놓을까? 마지막이라서. 이거 원래 짝수가 되던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 떠든다고. 아, 이쁘다. 한 알 빼. 아이, 그냥 또. 좀 찾았어. 다른 거 저거. 저거 하나면 두 알씩 넣으면 맞겠다. 여기 한 알만 넣어줘. 여기 두 놈? 응? 거기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넣지 마.
그러게. 물 좀 빌려달라 그래. 일단 여기 한 거는 원래 풀렸다가 심는 게 좋네. 거기 누운 거야? 좀 전에 거? 비켜져서 괜찮을까? 쉽진 않지. 남았어. 몇 개 남았어? 이게? 하나씩 또 박을까? 응? 아니면 저기 구멍을 몇 개 더 뚫을까? 우리 여기 블록 나오는 거 나온다.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뚫을까? 좀 그렇지. 굳이? 아니, 그냥 한 군데다. 저쪽에, 저쪽으로 가자. 저기요. 여기는 안 되고, 절리 가자. 이쪽 끝에 심자. 사다리. 저쪽으로 바싹 심을 걸 그랬어? 어제 이쪽에 심을 생각이 안 났어. 생각이 없어서 그 현상이 나왔는데. 보통 거기까지 안 가. 몇 알 남았어? 세 알인가? 세 알? 얘 놓고 거기 두 알 놓고 위에다 한 알로
거기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위에다 하나를 그냥 호구고. 아무데나 위에다. 세 개 남았어. 세 개? 그럼 하나를 더 뚫어야 되는데. 아, 네 개구나. 어, 그럼 두 개를 더 뚫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세알이야, 돼. 세알이다. 이거 한껏 하나만 뚫으면 다, 그냥 하나씩 박을까? 여기다? 네? 하나씩 놓지 뭐. 세알에도 된다니. 어. 이쪽은 땅이 안 좋은데. 어디가 안 좋아? 그러면 어디다 놓아? 저쪽 가운데 쪽에. 너무 깊이 놓지 마. 여기는 물이 있네. 어제 뿌려놓은 거잖아. 완전히 젖어있네. 됐어. 우리 물 좀 달라고 그래. 먹을 물 좀 주세요. 인경아, 물 좀 빌려줘.